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149번째 시간. 레위기 9장 8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송아지, 아, 강아지, 망아지, 병아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송아지, 아, 강아지, 망아지, 병아리. 9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10절,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11절,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13절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14절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16절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7절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18절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수와 숫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19절 그들이 또 숫소와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20절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